다음 점과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우리재테크 부동산연구소의 전민균 과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통 역세권을 투자하실 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 자금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망설이시는 분, 초역세권 지역이고 다세대주택입니다. 저렴한 액수로 투자할 수 있는 강남구 논현동 다세주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럼 전민균 과장님과 함께 만나볼 부동산은 또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논현동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9호선 언주역입니다. 역까지는 도보로 약 3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데요. 황금 노선이라 불리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인 만큼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강남구 논현동은 개발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강남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강남구와 기업에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죠. 바로 서초동의 롯데칠성 부지 개발인데요. 삼성동 한전 부지에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함께 강남구의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강남권의 젊은 층이 선호하는 강남구 논현동.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 만큼 수익형 부동산 재테크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선택처가 아닐까 싶은데요. 주변 대형 개발의 호재로 인해 미래 가치가 더욱 기대되는 강남구 논현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올 곳으로 왔군요. 이제 이 강남으로 방문해봤습니다. 강남구의 논현동인데요. 정말 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죠. 자, 강남구 논현동의 다세대 주택은 또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과장님, 이곳 개요와 함께 건물 특집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건물 개요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주택입니다. 위치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로 약 3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초역세권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대지 면적 17.01제곱미터, 분양 면적 84.47제곱미터입니다. 층수는 총 6개 층중 제일 꼭대기층 6층에 위치하고 있고, 구조는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복층식 구조입니다. 준공은 2018년 11월, 올해 11월 달 준공 완료인 매물이고, 매매가는 약 4억 5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 물건지 특징은 올해 11월에 준공 완료인 매물로서 총 20세대로 이루어진 매물입니다. 근처에도 이미 진행 중인 다세주택이 많이 보이는 것처럼 인기가 아주 좋은 지역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꼭대기층으로 개방감이 우수한 층이고, 복층식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성인 남성이 서서 생활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고, 화장실도 위에 아래 하나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기나 에어컨, 냉장고 등 임차인분들도 선호하는 옵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입주 후 바로 생활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9호선 언주역과도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초역세권 매물인데, 그리고 직장 인구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논현동은 상권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임차인분들이나 직장 인구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하겠습니다. 네, 내부 뭐 들어오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만족하실 거예요. 공간 참 좋습니다. 지금 방 3개, 뭐 욕실 2개나 나와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뭐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당연히 풀옵션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거 9호선, 이 황금라인이죠. 이분 역세권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입지 참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직접 한번 지금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자, 입지와 호재까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입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가장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싶은 게 교통입니다. 대중교통입니다. 9호선 언주역과도 거리가 3분 이내로 이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정도로 초역세권 지역으로 한번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물건지에서 주변에 2호선, 7호선, 9호선 라인들이 잘 배치가 되어 있고, 신분당선도 지나갈 예정이니까 많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초와 강남을 연결해주는 위치이기 때문에 인근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논현동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도 근처에는 경복도를 통해서 반포 아이시를 통해 아주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복도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주역 주변이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해서 고층 빌딩이 지어지고 있는 중인데, 강남 차병원은 언주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가 매금하고 있고, 병원을 찾는 유도인구 또한 상당합니다. 유도인구가 많아지면 거주인구가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아주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병원 수요 충족을 위해서 인근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용도지역 변경으로 고층 건물이 지어지면서
지상복합 건물이나 생활관리시설이 좀 더 확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는 오래된 빌딩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모습이 아주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의료시설 증가함에 따라서 뷰티 업종이 상행하는 추세이며 성형 뷰티 업종들이 임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는 특히 많이 보형물이 많이 완공이 될 예정인데 1부층에는 병원시설 아니어도 1부층에는 병원시설을 업무시설로 허가를 받아도 1부층에는 병원시설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의료시설 공급이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입지 여건이 워낙 좋아서 상권형세에 맞춰서 빠른 시간 내에 번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입지는 논현동 주변 입지입니다. 논현동 주변에는 편의시설이 높고 이미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 지역구죠. 그래서 학동역, 강남역까지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인근 직장인들도 모을 수 있는 좋은 여건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가시설도 잘 배치가 있는 지역이고 비교적 강남역보다 저렴한 인근 다세주택으로 시설을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논현이나 역삼동 쪽을 자세주택을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재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호재는 국제거래 복합지구입니다. 국제거래 복합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상부와 지하부를 합쳐서 약 100만 평의 규모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이 안에는 잠실 운동장이나 현대 GBC, 코엑스몰이 들어올 예정이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유동인구와 유입인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띄고 있고 예전 한전부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한창 현대 GBC가 개발 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룹 통합사업 105층으로 된 본사 건물과 컨벤션 호텔 오피스 전시장 등 총 6개의 복합 구조 건물로 지어질 예정이고 세월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현대 GBC가 개발에 마무리가 된다면 현대 관련 업체들이 근처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직장 인구들을 좀 탄탄하게 직장인 수요까지 챙겨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호재로는 영동대로 지하 사업입니다. 영동대로 지하에는 잠실야구장이 약 30배 정도 크기의 거대 지하도시가 탄생될 예정이며 지상의 녹지공간을 창출해서 새로운 지역을 만들고 지상부와 지하부를 합쳐서 교통허브로 만들 예정입니다. 약 6개 노선의 통합환승센터, 도심공항터미널, 버스환승터미널까지 갖추게 되면서 현대 GBC와 연결이 되고 위례 신사서지나 GTX A, B, C 노선은 전부 다 삼성역을 경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 이용률만 해도 약 58만 명이 넘는 교통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 인구 또한 상당히 많이 유입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과장님, 강남구 논현동의 주택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다세주택입니다. 가격은 약 매매가는 약 4억 5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전세시 임대가 3억 7천만 원 예상, 실투자금액 8천만 원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월세시 예상 임대보증금 3천만 원, 월 150만 원입니다. 대출액은 약 3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실투자금액은 약 1억 2천만 원으로 취득할 수 있겠습니다.